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이 래퍼를 언급해보게 됐어요. 이게 몇 개월 만이지? 1년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베트남 래퍼 안드리 라이핸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MEU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랩비의 2도 성황리에 끝나고 뭐 다른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들도 올라오고 굉장히 베트남 힙합이 역시나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예전에 베트남 힙합을 초창기에 눈여겨보던 래퍼들의 활동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여기 안드리 라이핸드도 그렇고 빈골드도 그렇고, 물론 빈골드는 이제 티저 비디오가 올라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들고 나올 거라고는 또 상상을 못했는데, 피처링이 있죠. 월디, 빈골드, 투필스까지 있습니다. 투필스는 비트를 제공을 했고요. 안드리 라이핸드 뮤직비디오는 확실히 이 래퍼가 얼마나 미국 힙합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느낌을 베트남에다가 자기가 멋있게 구현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스러운 연출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거를 평범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힙합 뮤직비디오지 뭐 돈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차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겠지 하지만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는 뮤직비디오에 힙합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되게 멋있는 장면들, 멋있는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해가지고 이 비디오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드리 라이핸드의 MEU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연출 봐. 하물며 저 텍스팅 글자체까지도 요즘 미국 힙합의 느낌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어요. 아, 멋있다. 머스카 같은 데서 뭔가 악동 같은 느낌으로 퍼포먼스 하니까 멋있네. 야, 월디드 드립이 진짜 멋있다. 베이프스타까지. 아, 연출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안드리 라이핸드 비디오들이 대부분 좀 멋있는 연출들이 많은데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확실히 많이 본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연출들을 보면은 그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멋?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반영을 했어. 에이 아, 이 Fast and Furious 같은 장면들도 있죠. 이런 트랙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막 폰트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힙합의 뭐 앨범 아트워크라든가 뮤직비디오의 이런 자막 폰트 같은 것도 그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폰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캐치를 했다는 거야. 저 컵 들고 랩하는 퍼포먼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 보통 이제 래퍼들이 뭐 술을 넣어서 마시면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유튜브에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한 그것을 넣어서 이제 마시면서 퍼포먼스 하기도 하죠. 릴 웨인 같은 래퍼들이 마셨던 그거, 그런 느낌들조차도 되게 잘 살린 거야. 리차드 밀레. 야, 이번 뮤직비디오는
제가 역대 안드루 라이핸드 본 뮤직비디오 중에 진짜 가장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스럽게 나왔다. 이게 멋있는 장신구와 멋진 차들을 진열을 해놓는다 그래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연출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오랜만이다. 사실 목소리만 생각해보면 이 세 명의 래퍼는 개성들이 워낙 뛰어나고 좀 유니크한 보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되게 왜 좀 뭔가 화려한 옷들을 좋아하는 민골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투박한 옷을 입을 줄은 몰랐어.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퀄리티에 전혀 밀리지가 않는 연출이었어요. 이런 자막들 봐.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연출에 대해서도. 야, 저는 트랙이 도파한 데다가 뮤직비디오 영상미도 굉장히 도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막 그 분노의 질주 같은 컨셉의 비디오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래퍼들의 개성을 살리는 각자의 장면들 있잖아요. 뭐 아웃핏도 그렇고 이런 느낌들이 진짜 미국 힙합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미국 힙합에 있기 때문에 미국 힙합스럽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최고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힙합이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미국 힙합에 무슨 뮤직비디오가 뜨는지를 캐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만의 식대로 창조하는 게 저는 그게 가치라고 보고 그게 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누구의 가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드류 라이핸드 가사인 것 같은데 마지막 그 가사 한 줄을 해석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넌 마치 델타 변종처럼 나를 아프게 만들어라는 그 펀치라인이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았어요.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힙합은 가사에서 뭐 like 어쩌고 저쩌고 I feel like 뭐 lik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뭔가를 빗대서 얘기하는. 근데 요즘에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인 델타 변종 바이러스처럼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표현은 진짜 신선했던 것 같아. 뭐 나머지 이제 뭐 화려한 드립을 자랑하고 이런 가사들만의 매력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이런 느낌, 이런 좀 신선한 표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안드류 라이핸드하고 민골드의 모습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귀한 거야. 잘 이렇게 최근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유튜브 상에서지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래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근황을 비디오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좀 멋있는 드립을 자랑하는 래퍼들이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